처음에는 여기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공간의 모습이 있었어요. 첫 번째로는 숲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삼나무가 둘러져 있으면 좋겠고, 중산간이었으면 좋겠고, 귤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스팟을 찾아다녔는데, 저희가 이곳에 딱 오고 나서, 아, 여기구나. 라고 바로 생각이 돼서 이곳에 저희가 정착하게 된것 같아요. 우리의 취향을 담았던 공간이 첫 번째 공간이었다면 다음 공간은 다음의 집은 무엇일까? 이런 의문이 있었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한번더 스테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갤러리 같이 저희가 또 그림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갤러리 같은 풍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정원에 있는 귤나무가 원래 있던 거고요. 그 숲의 모양이 있었거든요. 그 모양대로 저희가 좀더 꾸몄고요. 작은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작은 집을 지으려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. 소요소림이라는 뜻이 작은 숲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데요. 처음 땅을 접하고 느꼈던 생각인데 작은 숲 속에 작은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작고 아름다운 숲을 훼손하지 않고 작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상상했거든요. 그 상상이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것 같아요. 되도록이면 하루 정도는 온전히 보냈으면 좋겠어요. 계절과 날씨, 시간의 변화까지 정말 잘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. 특별히 계절별, 시간별로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정원 가이드를 만들었거든요. 시간이 된다면 꼭 정원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라는 컨셉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, 워낙에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의 색깔, 여러 가지의 결을 가진 나무들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흰색과 나무색을 키 포인트로 잡았고요.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튀지 않는 색을 찾고 있었는데, 아무래도 여기가 현무암이 많잖아요. 그래서 돌담도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해서 현무암과 같은 색으로 키 컬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. 결국 디테일인 것 같아요. 갤러리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. 작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미니멀하게 처리하고 싶었고요. 감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추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설계, 시공 모두 사실 정말 어려웠던 디테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다이닝 공간이 소요소림 공간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이거든요. 아무래도 가장 오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. 그림 작품은 총세 가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. 작은 방에 있는 그림은 나을 작가의 작품이고요.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콜라주 작품이에요. 큰 방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 전시 포스터인데요.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전시 때 사용되었던 포스터를 구매를 해서 비치해 둔 겁니다. 현관에 걸려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작품이고요. 연작으로 준비하고 있던 작품이 있었는데 공간을 만들면서 소요소리 공간에 맞는 작품을 골라서 만들어준 작품이에요.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정원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도 하고, 계속해서 계절이나 시간이나 혹은 1년, 2년 지나갔을 때 계속 모습이 변화하기도 하고, 혹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해나가고 싶은 게 가장 큰 계획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언제 와도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또 자주 찾고 싶고 또재 좋으면은 내 집까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. 또 아, 여기는 항상 깨끗하다. 여기는 항상 포근하다.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들이 느꼈던 계절이나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장면이나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날의 그런 햇살이나 혹은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과 기억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